여기는 신대방. 여기도 한 2, 3일 만에 나가지 않았어요? 그쵸? 한 달에 남은 거잖아. 그니까, 그니까. 내가 나가고 얼마나 전화 왔어. 그니까. 오늘 이사하는 집입니다. 오늘 이사하는 집이고, 전세 1억 2천에 계약했습니다. 신축건이고, 신대방역에서 한 7분? 7분 정도 거리? 그 정도 됩니다. 세입자가 있을 때는 찍을 수 없었으니까, 계약을 하고, 2m 60. 60에 3m 40. 거의 3m 50이네요. 그래서 여기 방 나오고, 하루 만에 바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이 방에 밤에는가 나오고, 손님이 제가 다음날 바로 와서, 이 방을 보고, 다른 방들을 몇 개 보니까, 당연히 여기가 좋다. 그러니까, 1억 2천이면, 요즘에, 요 방만 한 게, 최소한 1억. 신축급은? 신축급 지상층? 그러니까, 신축급, 뭐, 한 5년 정도 된 거. 5년 안쪽 된 집 있죠? 5년 안쪽 정도 된 집들. 그 중에서, 지상층이면서, 역하고, 신림역이든, 뭐, 봉천역이든, 신대방역이든, 역하고 10분 안쪽, 1km 미만, 지상층은, 요 방만 있는 게 요즘에 1억이어도 없어서 바로 나갑니다. 근데, 그래서 1억 2천인데, 주방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. 여기 창문 정도 둘 수 있는,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대출 받고, 오늘 이제 5시에 이사합니다. 전자레인지도 이거 옵션이었죠? 네. 네. 전자레인지, 인덕션 세탁기. 이게 사면 요 위에 층하고 아래 층하고 똑같죠? 아래 층만 똑같고 위에 층은 여기 훨씬 넓지. 아, 그때 1억 5천 했다. 아, 그럼 요 아래 층은 반지하도 똑같은 크기가. 오케이.